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또 덱스터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정치 테마주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음 테마는 또 어떤 테마가 있을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부분이 연출되고 있는데, 다른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가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1.2%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이 0.4%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그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환율이 1,124원 95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이 이제 좀 눈여겨봐야 돼요. 환율이. 우리가 이제 1,120원대 이상까지 넘어 지금 1,125원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또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환율이 경기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불확실함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축통화로 여겨지는 달러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환율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한번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속도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항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율과 금리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속도가 빠를 때 그때 이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딱그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큰 변화는 조금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결국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고, 대신 기관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개인만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할때 증시가 올랐던 것은 개인이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 주체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고, 지금은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방어적인, 그러니까 지수를 지켜주는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를 중심으로 적극적 매수를 할 때는, 지수가 오를 수 있지만 지금 방어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일단 포스코 그룹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호수에 대한 투자 이슈가 지금 나타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까지 지금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 포스코 ICT를 블록체인 관련된 대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포스코 ICT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때 아니게 또 이런 호재가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 다만 오늘의 상승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잠깐 또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뭐 효성첨단 소재나 OCI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꾸준하게 되는 효성 그룹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났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기조를 본다면 일단은 지금 연기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호텔 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강원랜드, 또는 휠라홀딩스, 그 화이트 진로에 대한,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소비재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소비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 아모레퍼십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개별적인 배수세가 들어왔다. 종목별에 대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든지
또는 지금 A스토리나 또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텐츠로 또 분류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또 중국에 대한 양의 기대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또 함께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원래 하원이 주말에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부양책이. 하지만 이 경기부양책이 상원에서 원래는 이번 주에 통과되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그 의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엇갈렸을 경우에 법안을 수정을 하죠. 그럼 법안 수정을 하면 상원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표결을 해야 돼요. 하원에서. 하원에서 재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상원으로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아까 우리 정규방송에서도 회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만약에 경기부양책 이번 주 내에 통과했다면 또 시장 자체가 또 가파르게 상승세 좀 붙일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FOMC 회의 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연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요. 어떤 압박이냐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연준은 어떤 모습이냐,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연준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연준을 싫어해요. 지금 유동성 엄청나게 풀어놓고 이걸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실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롬 파월에 대한 입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왜냐하면 3월 16일하고 17일 날 어차피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 전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발언을 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자네들런, 우리가 재무부 장관에 대한 변수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자네들런이 구원투수를 한번 등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표결이 힘들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FOMC 회의 일정이 3월 16일, 17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 양상 내지 횡보권 움직임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오늘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덱스터를 주목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와원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 해서 이 덱스터를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틀 연속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테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3월달, 4월달은 재료와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재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에 순환매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안철수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또는 이제 써니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2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회의, TV 토론을
앞까지 지지율이 오르면서 상승을 했었고, 마찬가지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안철수 씨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고 좀 봐야 됩니다. 주가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은 안철수 관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 본력이 있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또 디지털 뉴딜과 또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안철수 관련주에 대한 변화도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강했던 것은 윤석열 관련주였는데, 뭐 지금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서연, 그죠? 서현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모습을 나타냈었고, 사실 이제 이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이사나 감사 같은 경우에 또 법대 출신이 많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은데 그에 따른 또 동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동문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시장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요. 대신 이런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는 꼭 분할 매수, 그리고 꼭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3월달, 4월달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뭐 박영선 관련주, 이런 것들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과 구로였기 때문에 또 거기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잡다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진양그룹이 또 오세훈 관련주로 또 편입됩니다. 오늘 뭐 진양산업이라든지 진양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진양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오세훈 관련으로 엮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오세훈 씨가 대흥고등학교 출신, 대흥고 고려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동문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오세훈 관련주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있어요. 그 안철수 관련 마찬가지고, 그 영상은 유튜브 내에서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 테마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게임주와도 많이 엮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VR이라든지 AR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AR이 이슈가 됐던 것이 2018년도 예전에 이제 포켓몬 고 게임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VR이라든지 AR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마찬가지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위 개념 블록체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백신 여권과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 백신 여권을 발급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미국도 제 백신 접종률이 10%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조만간 여권에 따로 백신 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글로벌 니즈라든지 또는 국내 니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보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의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 관련해서 백신 여권까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 왜 중국 관련했던 AI나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지만, 지금 3월달, 4월달은 또 테마가 그만큼 또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강한 종목군들은 항상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시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종목 상담을 좀 신청을 했던 부분을 봤었는데요. 종목 분석을 몇 가지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BMT 좀 남겨주셨던 분 계셨어요. 자, BMT 같은 경우에는 매직 가격이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9,500원대부터 접근이 가능했던 기업이었고, 그 매집 차트를 통해가지고 공략을 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기업인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피팅 밸브 중에서 이제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 번의 상승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SK이닉스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고 반도체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9,500원 이후 15,700원까지는 60%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조정은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주식수가 800만주인데 거기에서 지금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면 대주주가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약 300만주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1,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최초로 들어올렸던 이 자리 자체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이 자리 부근에서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판단합니다. 이번에 이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카카오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3만원, 14만원 자리인데 현재 이제 51만원 넘어가는데 물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주가가 한번 빠진다면 하방 자체는 이런 데까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43만원 대까지면 5만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상당 부분 리스크 관리가 힘들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은 분할 매수,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라면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사실 다른 종목군을 조금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43만원대가 무너진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련주들을 차라리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3월 1일이었죠 그때 이제 특집 방송을 진행하면서 쿠팡에 대한 대안주로 이마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마트가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새벽 배송을 통한 이제 우리 이길 그 온라인 마켓에 대한 성장성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노리면서 네이버가 지금 대한통운과 함께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길 배송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도 있습니다. 야구단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마트에도 새벽 배송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쿠팡이 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향후 한 2년 정도 치킨 게임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점유율을 올린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트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이런 온라인 마켓이 커지면서 이마트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지금 바닥권역부터 5년 항아리 패턴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세를 올려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22만원 선까지는 한번 들어올려 줘야지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설픈 쿠팡 관련주를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업종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쇼핑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자, 이마트도 충분히 쓱 배송, 쓱 쇼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KPF도 물어보셨는데요. KPF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미국의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과 함께 좀 보면 좋은데, 자, GE,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달러를 좀 넘어서면서 10달러부터 13달러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풍력 관련주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지만 지금 현재 과정은 저는 상당히 좀 저렴한 자리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실적의 부재로 인해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에서 현재 주가가 더욱더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 4,300원대 부근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길게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하반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분석도 신청하신 분들 걸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종목군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효성이라는 기업. 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이 수소 생산에 대해서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수소에 상당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 나중에 특집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연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이번에 라운시큐어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백신 여권 관련해 가지고 이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특히 이 라운시큐어가 2018년도에 화이트 해커 대상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를 기대해보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교육용 로봇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양상으로 판단했을 때 로보로보에 대한 주가 변화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효성부터 한 가지 보시면, 자, 효성은 지금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봤던 기업이었는데요. 효성을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95,000원에 상승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인데, 앞에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추세를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요. 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라운시큐어는 우리가 큰 수익을 봤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요번에 상승을 한다면 고가에 있는 이 4,500원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로보로보. 자, 이름이 귀엽죠. 로보로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상당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그림 만들어낸다는 것은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결국에는 결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교육용 로봇에 대한 좀 특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 그때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은 댓글들도 저희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댓글들도 부탁을 드리겠고,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좋은 실력을 보여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조금은 횡보성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우리 사실이 개인 투자분들이 횡보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싫어하는 날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운 내시고 시장에 대해서 밝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또 우리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